죽은 임기동안에 5년 후를 내다보지도 못하고 하루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오만 불순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정권을 무너뜨리고 바꾸려고십니다. 그것이 인류 역사에 이제 성서에 나타나는 기독교 역사입니다. 모든 인생은 사형 선고를 받고 자기 차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생애 제주들이다. 파스칼이 말한 말입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집행하는 날짜만 남은 겁니다. 언제인지 모릅니다. 이제 그래서 이러한 인생관을 가져야 나라를 이를 살릴 수가 있고 보호할 수가 있고 국군을 점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보면은 청나라께 신약을 받고 일본 군국주의에 신약을 받아 36년 동안 피를 흘리고 나라를 뺏긴 그러한 경험을 갖고 있고 스타린과 김일성의 적합 동일의 양심을 통해서 전 국토가 수태발이 되고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강국, 세계 스포츠 강국, 세계 IT 강국, 반도체 강국, 자유 문화 한류 바람이 세계를 인들을 감동시키고 있는 나라. 백두산이 만우할도록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운명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을 미사일로 핵탄으로 없애버리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사상으로 볼 때는 기도로 신앙으로 저를 구속되는 것입니다. 요리요성을 기도함으로 요리성이 무너졌고 모세의 기도로 탄압하는 바로왕이 굴복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 정권이 무너지기 위해서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로서 기도로서 스스로 무너지는 그것이 북한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강대국으로서 올림픽도 지금 일주일만 있으면 또 동계올림픽이 진행됩니다만 구소련이 공산주의의 종주국이지만은 70년 만에 소련 운명을 끝났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운명한 1941년 10월 7일 날 일본 돌아하는 전투기가 진주만을 폭격해가지고 진주만에 있는 미군 3,000명이 죽고 군함이 전부 바닷속으로 침몰됐습니다. 그것이 1941년 10월 7일 날입니다. 그리고 이튿날 이제 미국이 일본에 선전포고를 해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4년 만에 1945년 8월 15일 일본 히로히토 이제 천황이 메가다 장군이 이끄는 함정 앞에서 항복을 했습니다. 4년 만에 그것이 일본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대한민국의 운명은 뭐냐? 대한민국. 내가 살아가는 5년 전에 첫 대통령 선거 때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운명이 지금 운세가 박 씨에게도 올 것이다. 그랬더니 박 씨가 대통령 돼서 박근혜가. 그랬더니 그에게 했다고 해서 법원에서 검찰청에서 소환이 당했습니다. 법원 검찰청에 갔습니다. 왜 선거 운동을 했냐고 묻어. 아까 선거 운동을 할 게 없다. 오늘 대한민국의 운명은 북한은 박씨가 대통령이 된다 그랬지 박근혜라고 하는 말을 한 게 있다. 박씨가 된다. 대한민국의 운명이다 그랬더니 박씨가 되게 됐는데 그것이 선전포가 선거운동이라는 걸 공언해가지고 제가 검찰에 끌려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그 미국과 같이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이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기원전 538년에 바벨론 정국이 망했습니다.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손이 그 베살살 왕의 궁전에 걸수 있었습니다. 매매 대결구 바르신이 나오셔서 알라보로 썼습니다. 그 말은 매매라고는 뭐냐? 세모를 셉니다. 세모 또 세어보니 바벨론 제국이 운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벨세살 왕은 밤새 먹고 마시면서 성전을 이제 점령하고 또 국민을 속이고 착취하고 인권유리 나오면서 그날 밤을 새웠는데 마침 그날 새벽에 여론이 아가스기 다리오라고 하는 장군이 메대 타사 연합군을 이끌고 바벨론을 점령해가지고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이제 베살살 왕은 사살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벨론 왕국의 운명이에요. 오늘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촛불 혁명으로 인해서 정부를 일으켰다고 해가지고 이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바람막이 해달라고 신년용사에서 국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바람이 안 불어도 촛불은 저절로 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목사님, 촛불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장기집권 하겠다고 10년, 20년, 50년까지 장기집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주장이고 또 사상입니다. 이것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5천만 시민을 끌고 가는 선정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어디로 가느냐? 방향도 모릅니다. 철학도 없습니다. 최대한 국가에 대한 정통성도 없습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네. 반드시 없어집니다. 촛불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대한민국의 운명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참말로 올림픽도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 참말로 세계에서 다섯 번째가 이런 세계대회를 나가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 이렇게 우리 민족이 지혜롭고 축복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백성을 무시하고 속이고 배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순수한 국민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지 청와대가 지켜야 합니다. 역대의 대통령들 역대의 정치인들이 나라를 이분들은 조금 미친 놈들이고 남쪽에 있는 놈들은 좀 도둑놈이 나오네 그랬는데 청와대 가서 2년 넘게 됩니다. 그게 맞아. 전부 도둑놈들한테 기도원입니다. 그게 잠시 돈입니까? 기도원입니까? 그것이 나라 돈인데 여러분이 세금 받은 돈인데 대략으로 100만도 아니고 수백억씩 수천억씩 자기만들 수금 나눠주고 지금 이 다음 순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이 말이 맞기만 하면 그냥 가면